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5월 17일 금요일 영상입니다. 오늘도 골고루 보여드릴 건데 끝까지 보시면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꼭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룬데리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룬데리 엊그제 보여드렸던 크기 작은 만 원짜리보다는 조금 크기가 제법 큰 아이입니다. 자, 이거 제가 털어보니까 아래 목도리 저 목대들이 약간씩 생기기 시작한 자, 묵둥이 룬데리입니다. 자, 크기 좋고요. 요즘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서 너무 멋진 꽃을 볼수 있고요. 자, 크기가 요거가 17cm 폭 정도 나오는 크기에 이렇게 큽니다. 자, 룬데리가 이제 가격이 좀 작은 아이들에 비해서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보는 그 다육이 중에 꽃을 볼수 있는 그 제일 예쁜 꽃이 아마 제 룬데리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룬데리 꽃이 이렇게 예뻐요. 자, 꽃도 오래 가고 굉장히 참 예쁜 꽃을 보여주는 룬데리입니다. 자, 이 아이들 14,000원씩에 드릴게요. 14,000원 드립니다. 자, 예쁜 꽃 가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털다가 혹시 개 중에 한 개씩 떨어지면은 안 떨어진 걸로 다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룬데리 쳐라. 룬데리 14,000원 드릴게요. 가격 괜찮을 것 같습니다. 14,000원 드리면. 자, 그리고 요거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연봉 묵둥이. 자, 요런 자연군생 보신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요렇게 생긴 자연군생이에요. 자, 멋진 수영이고요. 정말 멋집니다. 자, 요거는 요런 아이들은 뭐 정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똑같은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으로 멋지게 큰 아이고요. 자, 높이가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화분 상면에서 33cm 정도가 되겠습니다. 33 높이가요. 자, 그런데 폭이 많이 넓지 않아서 약간 롱본에 심어도 너무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폭 자체는요, 자, 27cm 정도 나와요. 날개 폭이. 자, 멋지죠? 자, 요 멋진 아이, 어느 분이 갖다 키우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에 꼭 드실 아이입니다. 자, 연봉 묵둥이 자연군생, 자, 5만 원 드립니다. 자, 요런 건 정말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요런 아이들을요. 자, 연봉 목대 5만 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잠깐요 보여드리고 갑니다. 여기 앙팡금이었죠. 앙팡금 이제 수량이 한 3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3개. 자, 요거 14,000원씩에 드렸던 앙팡금입니다. 자연군생이고요. 요 아이들도 커팅이 아니고요. 자연으로 큰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앙팡금 14,000원씩에 이제 몇개안 남았으니까 요것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박하장이었죠. 박하장도 수량이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박하장. 자, 요것도 16,000원씩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오래된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영들이 각자 다 틀려요. 자, 이렇게 얼굴 마늘 알려도 있고요. 이렇게. 자, 수영이 멋진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16,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자, 박하장은 16,000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래된 묵둥이들은 가격이 크기에 비해서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박하장은 16,000원 드릴게요. 자, 박하장은 16,000원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잠깐 갈게요. 자, 요거는 메드사금이었죠. 메드사금. 자, 요 아이들 시중가 보통 5만 원대 하는 아이들이고요. 4만 원 드립니다. 4만 원. 자, 요거 밑에 하엽은 제가 갈때잘 깨끗이 털어 가지고 보내드릴 거고요. 자, 요 메드사 4만 원 드립니다. 4만 원. 자, 요 크기가 28cm 폭 나옵니다. 자, 얼굴도 많고요. 자, 여기 메두사에 쌩얼이 하나씩 있어서 제법 그래도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금 중에도 이렇게 머리 저 쌩얼이 있습니다. 요 하나가. 자, 메두사 4만 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건 백옥금이었죠. 백옥금. 백옥금도 이렇게 멋진 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큰 분에 심어서 한번 해 놓으시면 딱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예뻐요. 자, 백옥금.
4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수량은 몇 개씩 있으니까 주문 주시면 자 주문 수량 맞춰 드리고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 표고금도 크기가 제법 괜찮습니다. 이것도 20한 6cm 정도 되는 데다가 높이도 자 20한 5cm 정도 됩니다. 상면에서 자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표고금, 이것도 4만원 드리고요. 자, 4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리안느 금이었죠. 마리안느 금. 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것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마리안느 금도. 자, 요 아이도 이제 입장에 좀 힘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다른 에오니움에 비해서 조금 더 건강해 보이고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마리안느 금. 자, 요 아이도 4만원 드릴 거고요. 자, 마리안느 금도 4만원 드립니다. 마리안느 금 4만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 샹그릴라였죠. 샹그릴라 어제 아이는 자 보내드려서 자 오늘 도착할 거고요. 자, 요것도 하나 또 멋진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자, 묵둥이라 너무 오래된 묵둥이고요. 어제 것도 이제 털어 보니까 이제 한 몸으로 이루어진 아이기 때문에 너무 멋진 아이였고요. 자, 요 아이도 5만원 드립니다. 샹그릴라. 자, 5만원 드릴 거고요. 자, 이것도 크기 폭은 33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샹그릴라 너무 멋진 크기고요. 오래된 묵둥이에요. 자, 예쁜 샹그릴라. 자, 5만원에 드립니다. 자, 멋지죠. 자, 이런 아이들은 참 그렇게 흔하게 많이 이렇게 이 정도로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흔하게 많이 있질 않아요. 자, 샹그릴라 이런 아이들도 갖다 한번 멋지게 심어가지고 자 이거 이쁘게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33cm 폭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요. 자, 약간 높은 물에 또 심으면 이 아이도 밑에까지 늘어지면서 이렇게 멋진 수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샹그릴라 자 5만원 드릴게요. 자, 5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홍학 철합니다. 자, 홍학 철화 크기 좋은 아이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도 아주 예쁘게 들어 있고요. 크기 좋습니다. 자, 한 몸으로 된 자연으로 큰 아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크기도 좋고 얼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홍학 철화는 자, 5만 원 드립니다. 자, 5만 원 드릴게요. 자, 이것도 제가 아끼던 그런 아이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26cm 정도 폭 나옵니다. 26cm 이상 되고요. 자, 홍학철화 5만원 드립니다. 자, 5만원 드릴게요. 자, 이 아이도 정말 예쁘고요. 자, 그렇게 많이 뭐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아이 아닐 겁니다. 자, 홍학철화도 자, 5만원 드릴게요. 자, 5만원입니다. 자, 크기도 좋고요. 자, 그리고 백봉입니다. 자, 백봉 요 아이도 묵대 묵둥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엄청 오래 이렇게 키운 그 아이고요. 백봉 24,000원에 요 아이도 드립니다. 자, 크기 보시면요. 자, 30cm입니다. 30cm. 자, 백봉 24,000원 드릴게요. 자, 24,000원 드리면 요 아이도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백봉 24,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더스티 로즈죠. 더스티 로즈. 자, 요것도 묵둥이 더스티 로즈 24,000원 드릴 거고요. 자, 더스티 로즈도 24,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 높이는 뭐 이렇게 약간 누워 있어서 자, 한 5-6cm 정도 되겠네요. 자, 더스티 로즈. 자, 요 아이는 24,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자, 목대 오래된 묵둥이고요. 자, 요 아이도 시간에 비해서 가격은 3만원 드리면 가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크기 좋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자, 요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요런 목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뭐 커팅해서 만든 아이가 아니고요. 자연으로 큰 아이들입니다. 보통 뭐 그 얼굴 많은 아이들 보시면 커팅해서 만든 아이들이거든요. 이거는 자연으로 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시고요. 자, 여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자, 3만원 드립니다. 3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다 복륜금 보여드리고요. 누다 복륜금 얼굴 자구들이 많이 달았어요. 누다 복륜금 8,000원씩에 드리는 아이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 자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예쁘게 아주
금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부 복륜금으로 들어있는, 자, 누다 복륜금입니다. 이 자체가 너무 예뻐요, 정말. 자,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보시면요. 이 누다 복륜금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누다 복륜금 8,000원씩에 드리고요. 8,000원씩. 자, 수량, 뭐, 많진 않아요, 이 아이디어. 지금 남아있는 수량들은. 자, 누다 복륜금 8,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 페스티벌, 아, 군생초라입니다. 페스티벌.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인기 아주 굉장히 많은, 자, 페스티벌, 요 아이들입니다. 페스티벌. 자, 16,000원씩에 페스티벌은 드리고요. 16,000원 드립니다. 이 페스티벌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좋아요. 자, 페스티벌이고요. 자, 비운새 무지개금, 아, 6,000원씩 해드리는 아이였죠. 6,000원. 자, 비운새 무지개금은 6,000원씩에 계속 드렸던 아이들. 자, 예쁜 아이들 드릴 거고요. 자, 요거는, 환엽 스텔라입니다. 환엽. 완전히 원형으로 생긴, 품종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거, 스텔라, 환엽 스텔라는 8,000원, 드립니다. 8,000원입니다. 자, 8,000원에 드리는 환엽 스텔라고요. 자, 크기, 요 아이들 한 7cm, 8cm 그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거 환엽 스텔라고요. 자, 스타제이 보여드립니다. 자, 스타제이, 자, 군생, 자, 8,000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크기, 요 아이들 13cm, 14cm 가까이 되는, 크기고요. 8,000원씩 드립니다. 스타제이. 스타제이도 이렇게, 자, 입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크는 품종입니다. 스타제이도 8,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까멜리아입니다. 까멜리아 군생 큰 아이입니다. 정말. 물이 이제 빠져서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정말 까맣게 물이 아주 굉장히 드는 아이거든요. 자, 까멜리아 물 한번 멋지게 한번 들여보시고요. 군생 얼굴 많이 늘었습니다. 자, 24,000원 똑같이 가격 드립니다. 자, 이거 26cm 정도 되겠습니다. 26cm. 자, 까멜리아는 24,000원에 드리고요. 자, 여기 베르세르크금 두개 지금 남아 있고요. 두 개. 자, 요런 아이 보여드립니다. 자, 만 원씩 해드리고요. 만 원. 자, 요 아이 목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목대 좋고요. 자, 요것도 얼굴 두 개짜리 똘망진 아이 이렇게 목대 보여드리고요. 자, 만 원씩 드립니다. 베르세르크금 만원 드리고요. 자, 정약금입니다. 정약금. 자, 정약금도 이렇게 아주 맑고 예쁘게 이렇게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금이. 자, 16,000원씩에 드릴 거고요. 정약금은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차밍이죠, 차밍. 차밍 16,000원이고요. 차밍 16,000원에 드리는 군생입니다. 차밍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크기는 7cm 정도 되겠습니다. 17cm. 차밍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줄리아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줄리아나 아주 오래된 아이고요.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크기 좋은 아이. 자, 14,000원씩에 드립니다. 지금 세 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줄리아나. 자, 줄리아나는 14,000원씩 드릴게요. 크기 좋고요. 자, 한번 보세요. 줄자 이렇게. 자, 이것도 아주 물이 예쁘게 잘 드는 아이거든요. 자, 이것도 크기 17cm 정도 높이 되고요. 자, 요런 아이들. 자, 요런 아이들 세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줄리아나입니다. 14,000원 드릴 거고요. 자, 요거는 레드 드래곤이었죠. 레드 드래곤. 자, 레드 드래곤도 이렇게 옆에 자구가 이렇게 두 개가 또 달렸어요. 자, 레드 드래곤은 16,000원에 드릴 거고요. 자, 요것도 한때 몸값 꽤나 좀 나갔던 그런 품종이었죠. 자, 요거는 자 18cm 정도 되고요. 레드 드래곤 1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두장미금 군생 또 보여드릴게요. 자, 얼굴, 자, 얼굴 수가요. 둘, 넷, 여섯, 일곱 개짜리 연두장미금입니다. 자, 요거 3만 원 드릴 거고요. 3만 원. 자, 연두장미금 군생 3만 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15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연두장미금입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연두장미금. 야, 연두장미금 이렇게 목도리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돌려 있습니다. 자, 3만 원 드릴 거예요. 연두장미금 3만 원 드립니다. 자,
자,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자, 얼굴 많은 아이들, 자, 요 아이들 두 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 개. 자, 16,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16,000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멋지게 한번 오랫동안 키우면 목대가 되니까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은 요 아이들은 좀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얼굴이 많고요. 자, 16,000원씩에 드립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16,000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오래된 목대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아이고요. 완전 목대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자 레인드랍으로 키웠던 아이인데, 자 이렇게 지금 돌기가 지금 안 보여요. 이건 요 같이 똑같이 들어온 그 레인드랍인데, 자 오래 키웠거든요. 근데 돌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레인드랍. 자, 돌기는 없지만 그래도 멋진 수영이고요. 자, 이렇게 요거는 시중가 지금 4만원에 지금 제가 파는 아이인데, 자 이거 3만원에 또 한 분께 드릴게요. 멋진 수영이고요. 이거 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자, 이거 빼가지고요 이렇게 쫙 이렇게 우물어가지고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자 레인드랍. 자, 요 아이는 3만원에 드립니다. 3만원이요. 자, 크기 굉장히 폭이 좋아요. 이 정도면 자 30cm 정도 되거든요. 자, 레인드랍. 자, 요 아이는 3만원에 드리고요. 자, 이거 드로잉입니다. 드로잉 대품. 자, 드로잉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품종이죠. 굉장히 물도 예쁘게 드는 아이고요. 얼굴 지금 하나가요. 보통 요거는 저희들 얼굴 3두짜리 그 폭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 하나가 18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요. 크기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3만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또 한 분께 3만원에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 갖다가 대품을 한번 또 키워보시면 멋질 것 같습니다. 자, 드로잉 3만원 드리는 크기 좋은 아이입니다. 전체 크기가요 25cm 정도 되네요. 자, 이거 드로잉 3만원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가이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이아 군생이고요. 자, 얼굴 많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 3만원 드립니다. 가이아 군생 3만원에 드릴게요. 크기 17cm 정도 되는 가이아 군생입니다. 자, 얼굴 속에도 이렇게 작은 그 자구들이 좀 속에서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자, 여기도 속에 또 자구가 달았네요. 자, 가이아 군생은 3만원에 드립니다. 자, 요거 연지군지였죠. 연지군지 크기 많이 컸어요. 많이 컸고 16,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 15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연지군지 16,000원 드릴게요. 자, 연지군지는 16,000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녹기란이었죠. 녹기란 요 아이들 또 저렴하게 한번 드려 볼게요. 요 아이들은 자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 자, 오래된 아이고요 요 아이들도요. 자, 8,000원씩 드리면 가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요. 자, 크기 18cm 정도 되는 크기들이고요. 자, 녹기란 8,000원씩 해드립니다. 자, 녹기란 8,000원 드리고요. 자, 파이브스타 또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브스타 군생. 자, 얼굴이 많고요. 아주 굉장히 큰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드릴게요. 파이브스타. 자, 요거 17cm 나오네요. 자, 파이브스타는 16,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멕시코 로즈 또 보여드립니다. 자, 멕시코 로즈도 이제 크면 클수록 이렇게 자, 입장 하나가 이렇게 장미꽃처럼 장미꽃 몽우리처럼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요 모습이 잘 안 나오다가 좀 달궈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한 송이 한 송이 장미꽃처럼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멋진 자, 멕시코 로즈 16,000원씩에 드립니다. 16,000원. 자, 멕시코 로즈도 1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크기 한번 먼저 대볼게요. 자, 크기는 12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멕시코 로즈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엔젤 윙입니다. 자, 엔젤 윙 크기 굉장히 큰 아이거든요. 이번에 자, 지난번에 아이들보다 아주 굉장히 큰 아이고요. 뭐 이렇게 수영 보세요. 멋진 수영으로 크고 있는 엔젤 윙입니다. 자, 이 아이 보시면 이렇게 자, 굉장합니다. 아주 정말. 요거는, 요 철화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컸고요. 각자의 그 얼굴 보면 크면서 이렇게 다 얼굴이 쌩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쌩얼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많지만. 자, 요 엔젤 윙, 3만원 드릴 거예요. 3만원.
자, 38,000원짜리입니다. 이 와인은 원래요. 자, 25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크기 좋고요. 자, 엔젤링은 3만원씩에 드립니다. 3만원. 자, 그리고 이거 미국 블루라이트. 자, 미국 블루라이트 요 2만원씩에 드립니다. 2만원. 자, 3두를 보시고요. 이렇게 3두. 자, 이것도 이제 이거 달궈지면서 예뻐지는 아이거든요. 이것도 쫙 키워가지고요. 한번 멋지게 한번 달궈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블루라이트 2만원 드리는 크기 좋은 아이거든요. 이 아이 20cm 됩니다. 20cm. 자, 미국 블루라이트. 자, 2만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이것도 목대들이 아주 제법 붉어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 미국 블루라이트는 자, 2만원 드립니다. 자, 2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사탕금 보여드립니다. 사탕금 6,000원씩에 드리는 자, 이런 아이들이고요. 사탕금도 크면 참 목대가 생기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는 아이입니다. 자, 사탕금은 자, 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6,000원. 자, 사탕금 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도 많이 컸습니다. 자, 사탕금입니다. 6,000원씩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프리카 허브였죠? 아프리카 허브. 자, 요것도 꽃도 아주 연중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입장에서 향기도 나면서 요거는 구근으로, 뿌리에는 또 구근으로 큽니다. 이렇게 허브 향이 제법 잘 납니다. 장미 허브처럼 이렇게 향기가 제법 좋습니다. 자, 이거 아프리카 허브도 8,000원씩 해드리고요. 자, 아프리카 허브 8,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전동금이었죠. 전동금. 자, 요거는 3,000원씩 해드렸습니다. 전동금 3,000원씩 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합식으로 아마 해서 키웠던 아이들 같아요. 자, 이것도 예쁘게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자체가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고요. 굉장히 멋진 아이고요. 꽃도 이렇게 잔잔하게 노랗게 피는 아이입니다. 전동금은 자, 3,000원씩 드립니다. 3,000원. 전동금 3,000원에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요거 오랜만에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는 로조예요. 로조. 자, 로조도 이렇게 예쁘게 아주 물이 듭니다. 정말. 자, 로조가 예쁘게 물드는 아이고요. 자, 요거는 14,000원 드릴 겁니다. 14,000원. 자, 크기 요거는 13cm 정도 되고요. 자, 로조입니다. 14,000원 드릴게요. 이번에 마케베니아금 큰아이. 자, 가격 저렴하게 또 드리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12,000원 드리는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일단은 4두 이상으로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크기 좋습니다. 자, 마케베니아 금 15cm 폭 이상 되는 아이고요. 금 상태 좋고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12,000원 드릴 겁니다. 12,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 미니마 금이었죠. 미니마 금. 자, 미니마 금도 이렇게 예쁘게 달궈지기 시작했고요. 자, 8,000원씩 해드립니다. 미니바금은 8,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는 많이 크질 않아요. 이 아이도요. 자, 6cm, 7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예쁜 아이들 먼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바금 8,0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 제라늄 보여드립니다. 유럽 제라늄 저희가 이제 포트에 담겨 있다가 자, 이렇게 살짝 분갈이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해 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해 커요. 포트에 있을 때는 화분이 작아서 조금 좀 물 먹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조금 약하게 크는데 이렇게 분갈이 해 놓으시면 자, 이렇게 유럽 제라늄은 멋지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받으시면 흙을 좀 넉넉하게 넣고 거름이 충분하게 들어가도록 심으시면 될 거예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자, 이거 디스팅션입니다. 디스팅션. 자, 빨갛게 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이고요. 자, 요 아이들은 전부 다 10,000원씩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10,000원. 자, 디스팅션 10,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이름만 불러 드릴게요. 이거는 썸머 트위스트. 썸머 트위스트 핑크. 자, 이거는 썸머 트위스트 레드. 자, 그리고 이건 썸머 트위스트 화이트 핑크. 자, 흰색하고 이렇게 약간 핑크색하고 붉은색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 핑크. 자, 요거는 프랭크 헤들리. 자, 프랭크 헤들리. 요 아이도 이렇게 꽃이, 자, 요런 핑크 꽃이고요. 10,000원씩 해드립니다. 10,000원. 자, 유럽 제라늄 이제 수량이 지금 저희가 많지 않고요. 자,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건강한 상태 됐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유럽 제라늄 만 원씩 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베르테르 보여드립니다. 자, 베르테르 만 4천 원 드리고요. 만 4천 원 드리는 베르테르.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베르테르는 만 4천 원 드리고요. 자, 이거 골드 섀도우 금입니다. 자, 골드 섀도우 금 이 아이들은 자 2만 원 드릴 거고요. 자, 2만 원 드리는 골드 섀도우 금입니다. 자, 멋진 아이고요. 정말 멋집니다. 골드 섀도우 금이고요. 자, 이거는 그 레드 장미입니다. 레드 장미 찾으신 분 몇 분 계시는데 또 이렇게 살짝 숨어있던 아이가 하나 있었네요. 이렇게 멋진 아이. 자, 3만 원에 드릴 거고요. 자, 레드 장미 군생 3만 원 드립니다. 자, 크기도 좋고요. 아주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자, 이 아이도 15cm 넘게 되네요. 자, 레드 장미 군생 3만 원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사각꽃이었죠. 사각꽃 묵둥이 묵대. 자, 이거는 자 2만 원에 이거 한 분께 또 드립니다. 자, 사과꽃 묵둥이 이렇게 멋진 수영이고요. 저 속에 오시면 이렇게 묵둥이들이에요. 자, 사과꽃 묵대 2만 원에 이것도 한 분께 드립니다. 멋진 아이입니다. 자, 이번에 아이스핑키 보여드릴까요? 자, 아이스핑키 3두짜리들 자 만 원씩 해드립니다. 자, 만 원 드리는 아이스핑키예요. 자, 이거 아주 크기 굉장히 괜찮고요. 아주 물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아이스핑키입니다. 자, 12cm 나오고요. 만 원 드립니다. 아이스핑키는. 자, 그리고 레몬 로즈 철화죠. 레몬 로즈 철화. 자, 이거는 2만 원에 드리는 자 레몬 로즈 철화입니다. 자, 이제 이거 많지 않아요. 수량도 이것도 이제 자 15cm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14cm 이상 되고요. 이렇게 자 레몬 로즈 철화 두 개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2만 원 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 슈가베이비 요 군생 철화 보여드립니다.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 자, 이렇게 철화 엮임이 확실하게 아주 철화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슈가베이비 철화. 자, 이 아이는 3만 원에 이것도 한 분께 드릴 겁니다. 자, 폭 자체는요 지금 15cm 정도 되겠습니다. 15cm. 자, 슈가베이비 철화. 자, 3만 원에 드리고요. 자, 요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슈가베이비를 달궈지면 정말 멋진 모습을 하는 아이입니다. 자, 슈가베이비. 자, 3만 원에 이거 한 분께 또 드릴 거고요. 철화. 자, 그리고 요거는 핑크 펑키 금이었죠. 자, 핑크 펑키 금도 이렇게 금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보세요, 이거. 자, 이렇게 이렇게 자구도 그렇고요. 이렇게 얼굴 세 개지만 아주 굉장히 멋진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핑크 펑키 금. 자, 이 아이도 그렇게 시중에 많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것도 귀한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핑크 펑키 금. 자, 5만 원 드릴 겁니다. 5만 원. 자, 핑크 펑키 금은 5만 원에 드립니다. 자, 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받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얼굴씩 떼서 별도로 분리해서 해놓으면 가격도 금방 더 올라가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판매가 안 되면 분리할 거예요. 이 아이도요. 자, 5만 원에 드릴 겁니다. 자, 핑크 펑키 금 5만 원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샬몬입니다. 샬몬 14,000 원 드리고요. 자, 여기 빨리빨리 지금 수량이 제법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15cm 되는 샬몬입니다. 1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환엽 테슬러였죠. 환엽 테슬러. 아주 이것도 멋지게 물이 들어요. 정말.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환엽 테슬러. 요 아이도 자, 16,000원에 드리고요. 16,000원. 자, 이렇게. 자, 수량은 요런 아이들, 잘생긴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이. 자, 얼른 가져가셔야 요 이쁜 아이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환엽 테슬러는 16,000원 드립니다. 자, 환엽 테슬러입니다. 16,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 라탐 철화입니다. 라탐 철화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 자, 요거는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자, 크기 요거 보세요. 자, 20cm 가까이 되는 크기고요. 3만 원에 드립니다. 요거 4만 원짜리. 자, 라탐 철화입니다. 3만 원 드립니다. 이거는 미니 황비왕이고요. 자, 만 원에 드립니다. 미니 황비왕. 자, 요거 만 원에 드리고요. 자, 요거 크기가 12cm 정도 되네요. 미니 황비왕 만 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크레용이었죠. 크레용 군생. 요거 3만 원짜리. 자, 요것도 24,000원 드릴 거고요. 자, 크레용 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기 때문에 더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 크레용 군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요거. 자, 24,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사포테 군생들. 자, 보통 16,000원대 했던 그 군생들입니다. 요 아이들은 오늘 만 원씩에 드릴게요. 만원 드립니다. 자, 요 사포테 군생들은 만 원씩에 드리고요. 저 얼굴도 많이 들었어요. 속에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만 원씩에 그냥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메비우스 금 보여드립니다. 자, 메비우스 금. 보통 이런 아이들 3만 원대에 드렸던 아이들입니다. 오늘 자, 2만 원 드릴 겁니다. 2만 원에. 자, 메비우스 금은 2만 원에 드릴게요. 자, 메비우스 금 2만 원에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